EPS 토픽 듣기. 다음은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의자.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 22번.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심하세요. 23번. 들어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들어가세요. 24번.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25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다음은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순례를 갑니다. 27번.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28번.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29번.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30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다음은 31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1번.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32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33번.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34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35번. 동생이 있어요? 1번. 네, 제 친구예요. 2번. 네, 여동생이 있어요. 3번. 아니요, 돈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6번.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37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38번.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39번.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40번.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